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어쨌든 제가 상토로 재배한 것이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또 자랑하는 거죠. 얘는 반수경 재배로,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는 동양란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동양란을 7월 말에, 작년 7월 말, 아직 1년 안 됐는데요. 그때 구입했고, 그러다 보니까는 동양란은 아무래도 꽃이 없고 잎사귀도 아주 뾰족하고 가느니까, 호접란을 생각해보고 호접란을 키우기로 했어요. 그래서 당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, 반수경 재배가 좋을 것 같아서 반수경으로 했지만, 제가 사무실이든 집이든 다 2주일 이상 만에 처음 이렇게 집 물어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토로 재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, 당시 옆에 요거 갖다 놨는데요. 얘가 바로 상토로 재배하면서, 얘 하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, 얘 실험 삼아서 그때 상토로 했던 건데 잘 살았고요. 그리고 얘가, 작년 11월인가?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었, 그러니까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여기 부러뜨렸고, 그래서 다시 기부스 한다고 기부스 했는데 그걸 풀르다가 또 부러뜨렸고 그랬는데, 얘가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돼가지고, 이 꽃은 지금 사실은 그냥 얘가 수정이 안 됐다면 떨어져서 없어졌을 거예요. 근데 얘가 수정이 돼가지고 자기, 쉽게 말해서 새끼를 키우느라고 아직 완전히 죽지 못한 그런 꽃이죠.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. 이거 상토로 얘가 재배했던 거 처음부터 했던 거고요. 얘나 지금 요 옆에다 갖다 놓을 요 비교하는 얘는 반수경 재배하다가 옮긴 거예요. 근데 얘는 이렇게 뿌리가 되게 왕성하게 잎사귀도 나는데 아직 꽃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. 와. 여기 모기망에 있는 창문이 아닌데 열어놔가지고 벌레가 막 들어왔네요. 죄송합니다. 또 살생했습니다. 좋은 세상으로 가거라. 그러니까 여기가 북향이에요. 북향이기 때문에 꽃이 핀다는 게 조금 기대를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폈고요. 집은 남서향이니까 대부분의 꽃들이 다 폈어요. 네. 반수경 물론 사무실보다는 더 적지만, 네. 굉장히 많거든요. 여기도 가장 저렴하게 산거 중에 몇 개만 집으로 갖고 내려갔었고, 얘기가 길어지는데요. 그냥 중요할게요. 그러니까 반수경 재배에서 상토로 재배한 것도, 이렇게 향도 북향인데도 이 꽃대가 올라왔다는 것. 제가 잘 키웠다고 자랑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.